인권 상징이 된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에 타인종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렌데일 시 정부는 녹화 기능이 추가된 CCTV를 설치했습니다. 가든그로브에 거주하는 60대 한인 여성이 피살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20대 아들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백투스쿨 시즌을 맞아 방탄 백팩을 구입하는 학부모들이 급증했습니다. 잇단 무차별 총격 참사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참사가 일어났던 오하이오주와 텍사스주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거센 항의를 했습니다. 신임 주미대사에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사실상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내일쯤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롭게 탄생한 X라인, GT라인 터보, EX 디자이너 컬렉션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2020 기아 소울 후원입니다.